안녕하세요. 김영아입니다. 오늘은 오전 스케줄,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우리 회장님 따라서 배밭인가요? 제가 배가 익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추석 기념으로 보이기 위해서 배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배지만 제가 한번 배를 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와, 이거 맛있겠는데. 아, 근데 배가 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농사를 잘 먼저. 아, 노래한다고 농사를 별로 신경을 안 썼었군요. 아, 그래요. 잘 아시네. 아, 예, 예.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보기하고 틀린데요. 너무 맛있네. 3일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바로 따야 돼요? 예. 아유, 세상에. 내일 제가 배 따러 와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예. 아니, 아이고, 너무 맛있는데요, 배가. 되게 너 쪼매내서, 배가 작아서 조금 무시했더니, 아, 역시 참 뭐든지 이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영양분이 똘똘 뭉쳐져 있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배는요, 배든 뭐든 저는 이제 과일을 이렇게 깎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껍질째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신문지를 이렇게 똘똘똘똘 종이를 이쁘게 쌌는데, 무슨 먼지가 있겠어요? 먼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먼지 하나도 없죠, 그죠? 먼지 없이 이렇게. 아우 세상에, 이거 싸고 어머, 비바람 피해가면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배가 익어가는 배밭인가요? 네. 배밭에서 김영아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예. 어,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아, 맞아요. 네. 네. 김영아씨라고. 아이고, 맞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걷기 그, 대회 왔는데. 뭐지? 저쪽에 무슨 송아, 그, 제목 뭐지? 건강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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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건강송아. 이렇게 또 보고. 감사합니다. 전에 중앙시장에서도 한번 보고.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 옷 예쁘다. 사랑합니다. 의상 다 하고 내려온 사람 같다. 아이고. 아이고야. 이 100년 살고 500년 살게 생겼어요. 걷기리 세상에. 맨발로 걷기. 오늘 맨발로 걷기 체험대회 왔습니다. 체험대회가 아니라 그냥 반강제적으로. 아, 근데요. 바로 한 100년 살 걸 500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황방산. 황방산에 걷기 맨발로 걷기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 가는 길에 여기 이렇게 웅덩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뭐 여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놈들이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무슨 뭐 앞에 분이 뭐 족발탕이라고 하고 뭐 족탕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기 들어가면 좋은 기운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도 발 모양도 있네. 여기도 발을 또 이렇게 올리라네요. 세상에, 발 한번 올려보죠. 뭐 그까 이거 이쪽에 한번 올려볼까요? 아우 세상에, 200몇 밀리. 이쪽 발. 아유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발톱 네일을 좀 할 것 그랬습니다. 아우 세상에. 괜찮아요. 아우 야. 그래도 웃는 얼굴인데 입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자, 자 여기가 족탕 뭐 맨발 체험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기도 하고 웅덩이 모양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왔다 가면 3대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런 건 없고 이건 제가 부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3대가 건강해집니다. 네네. 제 얼굴도 한번 비춰주세요. 발만 찍지 말고 여러분들. 발이 부자. 근데 별로 이렇게 스케줄이 없던 일을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100년 살거 390년만 사세요. 많이 살면 그것도 욕심입니다. 아시셨죠? 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맨날 남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뭐 스마트폰 있으시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가수 김영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김영아입니다. 가수 김영아. 네. 구독입니다. 세 분 내가 확인합니다. 아, 예. 섹스해요. 엉덩이 그럼 말 하는데 빵. 그래 그런 말 하려다가 혹시나. 괜찮아요? 예. 티티 괜찮아요? 예, 예뻐요. 됐어요. 덤성덤성하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야. 세상에. 어디 가서 갔다 오세요? 운동. 운동? 네. 아, 세상에. 운동 연세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되세요? 84. 84 되신 분도 이렇게 맨발 걷기 체험에 오신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다리도 건강하시고. 그죠? 뭐, 모자도 너무 이쁘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천천히 걸어가셔도 돼요. 아, 자, 자. 자, 여러분 여기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인데 X라 S 스몰인지 스몰인지. 예. 29. 도장. 탈락 다 나는데. 도장. 2 X라 아직 아닌가요? 네. 일단 한번 도전해 보도록. 예. 옷을 벗어야 되나요?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야, 어디까지 통과되겠나? 자, 큰 데부터 35인치부터. 그, 아니, 그, 큰 데부터 충분히. 여기는 다리 한쪽만 됩니다. 아, 아니. 그거는 첫째 들어가자마자 끼기 보면 그 뭐야. 아, 저 같은 애 원래 그래 하는 겨. 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니까, 지방방송 좀 끄세요. 같이 해도 돼요. 그 다음, 여기가 어디예요? 스몰이에요? 24, 그렇죠. 엑소스. 아, 이 편집을 적당히 하고 24로 넣어줘. 아. 자, 그 다음, 여기 어디예요? S요. S예요. 스몰. 그래, 스몰. 예. 또, 여기는요? M요. 영어는 적당히 안 될까? 아이고, 뿌운데. 얼추 되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뭘까요? 여기 뭐예요? A요. 자, 라지? 예. 아, 예, 라지. 라지는 들어가. 라지 맞아요, 라지. 라지도 안 들어가면 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된다. 더 빼야지. 아, 진짜 아줌마. 밥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옆에. 옆에가 뭐예요? 엑스라지. 엑스라지. 그럼 들어가겠지. 아니, 우리 상상하는 그거 2S라지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 와. 아, 잠시만. 왜 갚으나?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없어. 여러분들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2X라지 아닙니다. 라지. X라지. 라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뭔 들어가? 아니요. 라지는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여러분. 그죠? 2X 라지는 그냥 가뿐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다시 나왔죠, 알죠? 그럼 X 라지입니다. 2X 라지입니다. 옆으로도 갈 수 있겠네. 내 지금 진기 있나? 진기 있다.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센터 대기세요? 요거 하시려고? 아유, 예. 동물원 온수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있을 동안에, 저도 가수 김영아 TV. 스마트폰 있죠? 가수 김영아 TV에 구독을 해 주십시오. 김영아 TV 가시면 요 장면 나옵니다. 이분들 쭉 한번 훑어주세요. 예.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맨발 체험 걷기 대회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뭐,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나는 적어도, 라지에는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라지에도 통과 못한 여자, 엑스라지까지 갔네. 그래도 투엑스라지 거기를, 까지 안 갔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엑스라지. 어머나, 저기 33.5인치라고 제가. 허리 30입니다. 그래, 아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말하면 돼. 자, 황방산 맨발 체험. 아이고, 이 발이 좀, 이제 아까는 처음에는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발이 안 아파요. 어머, 세상에. 적응한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세상에. 아까 초창기엔 되게 아팠는데 지금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렇지 않아요. 발 한번 봐보세요. 빨갛습니다. 자, 발 거기 학자 자, 한번 해봅시다. 오, 예뻐요. 자, 색깔이. 오, 자, 색깔이 물 자, 빨갛게. 아이고, 이 평양 관광이 좋아요. 그냥 관광이에요. 우리가 죽이 잘 맞네. 자빠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호박꽃 자주 보셨지예? 근데 김영화가 이쁜지 호박꽃이 이쁜지 여러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호박꽃보다는 더 안 예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아닌가요? 아, 나만의 착각 아, 있는가요? 아, 생각 좀 해보고요. 자, 이 가을에 이 호박꽃도 너무 이뻐서 호박꽃도 예쁘지 않아요? 봐보세요. 예뻐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너무나 그 노랗게 이쁘게 펴 있어서 맨발 체험하면서 또 호박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